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글 기본이 되는 모음을 배웠어요. 모음 10개, 요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배웠죠?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보너스 에. 자, 요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음송 노래를 배웠어요.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으이.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응이 있어도 모음은 똑같이 아야 어여 소리가 나고, 이 이응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거 혼자서만도 아야 어여 오요 우, 유, 으, 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은 자음의 두 글자를 오늘은 배울 거예요. 이것은 기역과 여기 키읔 두 글자를 배우는데, 이두 글자는 같은 패밀리 그룹이에요. 패밀리 가족이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운드가, 이름은 기역이지만 사운드는 그. 얘는 키읔이지만 크.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크. 그, 크. 그, 크. 여러분들 글자가 생긴 게 비슷하죠? 이그 소리 안에 선이 하나 더 들어가면 크가 되는 거예요. 입 속에서 발음될 때도 그와 크. 그, 크. 자, 이 기역에다가 그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모음을 붙이면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해보면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개. 이렇게 글자가 되겠죠? 이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또 같은 가족 글자인 크에, 키읔에 아가 오면은 카, 캬, 커,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자, 이렇게 또 선생님이 읽어보면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케, 케. 이거를 선생님이 배운 지난 시간에 배운 코끼리 아저씨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친구들도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 기,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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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자, 이렇게 오늘은 그와 크로 발음되는 한글 자음 두 글자를 공부했어요. 코끼리 아저씨 노래에 맞춰서 한번 이 발음되는 소리를 집에서 즐겁게 연습해 보세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